할 때 하는 거. 제 잘못일 수도 있어. 제가 제 감정을 표현을 못한 거일 수도 있어. 내 감정은 그랬어도 남이 못 느꼈으면 그만이잖아. 느끼게 하는 게 연기자인데 저만 느끼면 뭐예요? 남이 잘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더 노력해야죠. 계속 밝은 모습으로 나 전 봤는데 힘들거나 할 때 뭐 운 적은 없어 이렇게? 제가 집에서 첫째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오히려 더 밝게 가족 앞에서도 밝은 모습만 보려고 하고요. 근데 일하면서 운 적 되게 많은 게 인터넷 때문에 운 적 되게 많아요.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되게 상처 안 받고 제가 원래는 되게 여리거든요. 쉽게 상처받는 성격인데 방송 이미지상 안 그래 보이나 봐요.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괜찮아요. 꼭 외모로 욕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뭐 눈 가지고 뭐 이티부터 뭐 외계스럽다부터 너무 많이 뭐 입술 두껍다부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연기하는 모습. 딱 보면 딱 감이 안 와요. 꽃꽂이 알았어. 꽃꽂이요?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장훈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꽃꽂이를 배운다고 하네요. 근데 왜 꽃꽂이를 배우시는 거예요? 저요? 네. 마음이 좋아져. 행복해지죠. 최초 공개 장훈의 꽃꽂이 하는 모습. 잘 된 것 같아요? 네, 너무 힘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멋져요. 제가 이 중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이렇게 손을 많아 이렇게.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? 한테 오랫동안 본래도 볼 수 없어갖고 좀 마음속을 많이 그리워했던 분이 있는데 이 기회에 제가 가서 앨범도 나왔고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